여보세요? 예. 네, 저 홍등심 그 TV 담당자십니까? 네. 아, 제가 그쪽을 좀 많이 봤는데요. 예. 예. 제 같이 옆에 사는 그 친구인데, 나이는 저 68세예요. 68세. 근데,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. 예. 68세인데, 지금 뭐한 20대만큼 섹스를 좋아해요. 그러니까 엄청 세요. 그리고 물건도 좋고. 막 3, 4시간씩 해요, 이 친구는. 뭐몇 시간 한다고요? 3, 4시간씩 막 해요.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, 혼자 사는데, 만날 여자가 없는 거야. 아니, 왜 섹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자가 없을까요? 아니,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여자가 없다고요. 아, 너무 강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으면 저한테 와가지고, 지금 아씨발 좀 나이가 맞는 여자 좀 어떻게 소개해달라고. 연세가 어떻게 된다 하셨어요? 68. 근데 68세면은 진짜 좀 돌연변이죠? 그렇게 저기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 쉽게 없을 텐데. 그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. 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는데요. 어떤 방법이야? 뭐 제가 뭐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,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이유가 예. 그쪽에서 그런 워낙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시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뭐 어떻게 좀 소개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.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하면 되는데요. 그런 분이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는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도 중에도 그런 특이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자기가 그런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뭐 쉽게 아, 털어놓겠어요? 쉽게 털어놓고는 그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워낙 많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보시니까 대충 감 잡는 그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야. 뭐 그런 것도 이제 대충은 뭐 감으로는 알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있느냐 한번 해주실 수 있잖아. 글쎄요,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드린 거야. 그러니까 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. 선생님이 나설 입장이 아닌데, 그거는. 혹시 그 친구라는 분이 본인 아니세요? 아니요, 절대 아니에요, 저는. 저는 선생님, 쉽지 어디 못해요. 사시는데? 저 여기 옆에 있습니다, 옆에. 아, 옆에 계신 분 한번 바꿔보세요. 예. 아유, 예. 안녕하십니까? 예, 선생님, 반갑습니다. 선생님, 계신 곳이 어디세요? 예? 계신 곳이 어디세요? 아유, 저기, 저 강원도. 아, 강원도 근데, 뭐, 사별을 하셨어요? 예. 아니, 사별이 아니고, 예. 솔직히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한두 번 했습니다. 아, 그 문제 때문에. 여자들이 이제, 처음에 이제 저희 우리 진짜 솔직히 처음에 이제 우리 애들 뭐 낳고 내가 둘 이제 살았는데 살기는. 이제 집사람이 그걸 받아주지를 못해요. 맨날 뭐 하면 뭐 허리가 아프니 뭐가 어쩌냐고 이제 이런 거고.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, 어떤 여성이든지, 뭐, 3시간, 4시간, 강제로 지속한다 그러면은, 그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는 친구가 하는 얘기고, 그거야 뭐 제가 그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는, 그거는 이제 하면 그 정도 하는 거고, 이제 뭐 조절이 이제 가능한 거죠. 그 정도까지도 이제 뭐 이런 걸뭐 했었는데, 그건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한번,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를, 제가 이제 나는 자연인에 대해 한번 나왔습니다. 예, 나오기는 나. 나는 자연인이 자에 한번 나오셨대요. 아. 거기에 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거 아니, 아니에요.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면 이제, 승훈이 가하고 뭐 이런 차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, 아, 뭐 어쩌고,
이런 걸 해봤죠. 예. 그 이제 좀 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좀 그런 쪽으로는 그게 이제 좀 문제예요. 저도 사는 게 참. 그게 선생님 그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특이 체질이거든요. 특이 체질이에요, 그게요? 그치, 당연히 특이 체질이지. 아이씨. 단순히 뭐 정력이 좋다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. 아, 지금도 저기 선생님 연세가 68세라 하셨어요. 정확하게 67세입니다. 그러니까 67세에 그 정도면은 특이 체질을 할수 있는데. 그렇죠. 특이 체질 맞아요. 특이 체질이에요. 자기는 인정 안 하는데 특이 체질 맞아요. 그래. 선생님, 그거는 제가 잘 알겠고요. 예. 뭐, 그거를 뭐, 저기, 또, 무조건 뭐, 저기, 그, 무시하고, 뭐, 그, 있는 현상을 뭐,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제일 좋은 거는 이제, 선생님처럼, 특이체질의 여성을 만나면은, 그거보다 더 좋은, 뭐, 그건 장땡이죠, 그거는. 예, 그게 없을 것 같는데,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여성은, 선생님한테 부탁드린 게 제가 이제 보면 참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산 속에 있으면서 아주 사뭐뭐 아니에요 뭐 험한 뭐는 아니고 참 그래서 정말 물 좋고 저는 이제 좋은 데인데 물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아마. 선생님, 그러면은, 저기, 여성을 만나려고 하는 거는, 예. 단순히 그, 섹스만의 문제.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느 정도만 파, 그런 게 기본적으로 맞아야죠.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 참. 맞으면은 선생님 서로 이제 뭐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아이 여생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. 예예 저도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장례산도 이런 거 아니 그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례산 농사도 좀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 이혼을 두 번을 하셨어요. 그런 문제 때문에. 예 그렇죠 여자가 이제 그게 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또아 그러니까 우리 첫 뭐는 이제 그런데 두 번째도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러더니 뭐한몇년 이래 살던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버거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욕이 줄지를 안 하고. 예, 그렇죠. 아, 그러니까 바쁜 힘들어 거죠. 하셨겠지. 예. 아, 그럼 선생님. 예.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뭐 그렇게 이제 왕성한 그 힘이 있으신데 뭐 단순히 이제 그런 뭐 욕구랄까 이거를 그것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여성을 전제는 아니죠. 그래도 그런 그거는 정도는 맞지. 아니잖아요, 그죠? 예. 그러니까 건전하게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선생님께서 욕심을 낸다면은 여성분도 선생님한테 좀이 예, 그렇죠. 그 그게 받아줄 맞습니다.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찾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내가 저기 이그 재혼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야 오늘 선생님 같은 분하고 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리라고는 내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. 그 이제 뭐 저기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그 한옥 호텔이라는 데를 하거든요. 엄청난 규모로 뭐를요? 한옥 호텔을 짓는 거. 아, 한옥 호텔을, 예. 네,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설비 팀장으로 저도 일하고 있어요. 이 나이에 그래도 뭐 거기서 잘 벌고 있습니다. 버는 것도요. 아, 돈도 잘 버시고. 예, 뭐, 그렇죠. 거기 지금 집도 있고, 뭐, 예, 땅도 있고, 뭐다 있어요. 땅은 여 강원도 뭐 총구석이지만 한 3천 한 400평 되고 아, 그럼 먹고 살만 하시네. 제가 제 손으로 저 이제 원래 전문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흙집 전문이었고 흙집을 많이 지러 다녔습니다. 그래요. 예, 황토 흙집. 그래갖고 요즘 이제 지금 이제 그 한옥 호텔에 지금 이제 그 설비 팀장으로 일도 하고 있고요. 월급 예. 따로 오르세요. 그래, 그러면은 선생님, 예.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신 이 인터뷰를 토대로, 예. 예, 혹시라도 그 인연이 될 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. 예, 그러니까요. 나는 얘기 중인데, 요, 우리 친구가 또 갑자기 또 그런 걸 보더니, 예. 우리 사장님, 야, 이런 거 있는데, 요, 한번 그럼 니, 그런 사연도 괜찮나? 그래가지고 또 전, 아, 옆에서 아, 그래. 그래. 아니, 저기, 뭐, 어차피, 사람 사는, 그, 생활 속에서 우리가,
뭐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. 아, 예. 네. 그 전화 잘 주셨습니다, 선생님. 아이고, 우리 참 뜻이 깊으시네. 예,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, 예.